여러분 안녕하세요. 케이팝 쇼크 채널 김 기자입니다. 두 달 동안 미국 차트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온 방탄단 지민의 후를 끌어내리고 1위에 오른 가수의 정체가 밝혀져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. 방탄단 지민의 후는 지난 7월 19일 발표 이후 미국의 베스트셀러성 차트에서 두 달 가까이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등 압도적인 인기를 누려왔습니다. 골스터밀 미국 현지 언론들은 오늘 현재 아마존 베스트셀러성 차트 톱10에 오른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랭킹을 긴급 보도하였습니다.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탄단 RM과 메건 디 스탈리온의 콜라보레이션 네버 플레이가 오늘 현재 베스트셀러송 차트에서 지민의 후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. 방탄단 RM의 콜라보레이션 곡 네버 플레이에 이어서 지민의 후 여러 버전들이 베스트셀러송 차트 3위부터 9위까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. 미국 현지 언론들은 군복무 중인 방탄단 지민과 RM이 바톤을 터치하면서 연속으로 베스트셀러송 차트에서 1위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다는 등 현재 군 복무 중인 방탄단 멤버들이 미국 현지에서 폭발적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속보를 접한 전세계 수많은 팬들이 SNS를 통해서 방탄소년단 형과 아우의 바톤 터치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 채널 김 기자였습니다.